이 실전 문제 같은 거 풀 때 어때? 지겨워야 돼. 이거 또 이렇게 하면서. 알겠지? 어? 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푸세요. 진짜 그러면 돼. 내신은. 이거 어디예요? 자, 이거 우리 본문 아 그래 19페이지 맨 뒤쪽에 있는 further reading이에요. 자, 이 further reading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프린트 준 거니까 들어가겠지. 그치? 여기 나갔어? 나간 말 있어? 아니요. 자, 우리 멘토 얘기 알죠? 멘토. 멘토 멘티. 나만 저기 뭐 풍산고 있잖아. 지금도 있어요? 멘토 멘티? 나중에 우리도 멘토가 돼야지. 그치? 자, 이게 원래는 제목으로 어떻게 됐어? 멘토르가 멘토가 됐다. 이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멘토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조언해주고 이렇게 충고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뭐 제목 같은 거 한번 봐두고. 자, 봅시다. 자, do you know? 너는 아니? 자, 뭐를 알아? How the word mentor has come. 자, 그 단어, 멘토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자, 지금도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뭐뭐하는 지. 자, 뭐뭐하는 지면 어쨌든 뭐야? 의? 주? 동이죠. 그죠? 의주동. 자, 그 멘토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자, 뭐하기 위해서요? 자, refer to가 뭐냐면 뭐뭐를 언급하다 이거야, 말하다. 자, 뭐를 말하기야? 어떤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그치? 어떤 사람이에요? Gift, younger, less experienced person. 자, 뭐뭐에게 뭐뭐를 이지, 그치? 자, 뭐? 더 어리고 경험이 더 적은 사람에게 도움과 충고를 주는 사람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치? 멘토. 자, 그 단어는 originate from. 자, 어디서 유래되었대? 자, 호머스 오디세이에서 뭐 유래되었대요. 자, 오디세우스. 자, 얘가 뭐래요? 동격. King of 이타카. 자,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이는 had to leave home. 자, 집을 떠나야 했어. 뭐 하기 위해서? 그래, 트로이안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 하나. originate from 보세요. 해석 어떻게 돼? 그 단어는 호머 오디세이에서 유래된다. 자, 유래된다니까 왠지 어떤 느낌 있어? BPP. 자, 근데 여기다 적어놔. BPPX. 자, 얘는 자동사예요. 이것들 자체가 몸으로부터 유래되다. 알겠지? 그러니까 be originated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겠죠? 저거 BPPX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것도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로는 가리키는 대상.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 나와? 우선은 지금 누구 나왔어? 오디세이 왕이 나왔어. 알겠지? 자, 그가 떠나기 전에, 그 오디세이 왕이죠? 왕이 떠나기 전에, 자, 그는 부탁을 했어. 자, ask 몇 형식 동사예요? 모양식.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ask니까 뭐 온 거야? 투부정사. 그지? 여기가 중요하겠지. 또 더군다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는 누구한테? 자, 나이가 들고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인 누구한테? 멘토한테. 자, 오디세이 친구 중에 멘토라는 애가 있었던 거야. 그죠? 멘토르한테 뭐 해달라고? 그의 아들 텔레마쿠스를 뭐 해달라고? Take care of.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거죠.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등장인물 벌써 3명 나오는 거야. 남자만. 자, 왕, 멘토, 친구, 그의, 여기서 그의는 누구예요? 왕, 아들, 텔레마쿠스. 알지? 3명 등장했어. 자, 이런 건 근데 꼼꼼히 봐야 돼.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걸 살짝 바꿔내요. 내용을 바꾸지 않아. 근데 여기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낸단 말이야. 고유명사로 있는 데를 대명사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씹어먹는다 생각하면 맞출 수 있다. 자,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났어, 왕은. 자, 그래서 킹 오디세이가 was away. 자, 떠나 있는 동안. 자, 멘토로는 친구였고 또 뭐였어? teacher.
선생님이었어. 누구한테? 텔레마코스. 텔레마코스가 누구예요? 아들. 그지? 그 아들한테. 자, thus.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자, grew up to be a great scientist. 뭐예요? 뭐뭐에서 뭐뭐하다. 투부정사의 결과지 결과. 그지? 투부정사 결과. 자, 여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그 아들 텔레마코스는 자라서 뭐가 되었어? Fine young man. 훌륭한 사람이 되었대. 그지? 뭐뭐에서 뭐뭐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After war, 전쟁 후에. 자, 오디세이는 자, 뭐 하려고 이제 노력했어? 집으로 돌아오려고 try to 노력했죠? 자, 그러나 그는 자, 여기서 그가 누군지 봐야지. 자, was forced. 자, be forced야. 강요한 거야? 받은 거야? 그래, 뭐 하도록? To wander for year. 몇 년 동안 방황하도록 강요를 받았대. 그죠? 그게 뭐야? 몇 년 동안 방황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be forced to 부정사 알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아까 ask 목적어 to 부정사였잖아. 그지? 자, forced도 5형식이야. 자, 봐봐. He forced her to wander. 이렇게 해볼까? 자, 그는 그녀한테 돌아댕기라고 강요를 했어. 그죠? 자, 이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She was forced to wander잖아. 그지? 그녀는 돌아당기도록 강요를 받았다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BPP, 투부정사. 이 형태 잘 봐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막 당황하는 거고, 원더는 알죠? 궁금해하다. 알지? 스펠링 또 헷갈리지 말고. 나 어쩔 수 없이 몇 년 동안 집으로 못 돌아오고 계속 돌아댕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저게가 좀 이제 내용이 점프를 뛰는데 갑자기 이제 여신이 등장해요. 여신. 자, 이제 아빠는 이제 떠나 있어. 알지? 자, 아테네. 자, 걔가 누구래요? 그래,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가 자, 뭐에? 멘토의 형상을 띄었다. 자, 원래 assume이 가정하다, 추측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떠왔던 모습을 띄다 라고 돼 있어요. 밑에 동사, 밑에 뜻에다가 표시해 놓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신이 뿅 변장을 한 거지. 누구로? 멘토로.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는데 멘토가 이제 죽었나 봐. 멘토로 친구가. 그지? 그 텔레마쿠스의 친구이자 선생님이 멘토는 죽었어. 그지? 그래서 여신이 멘토의 모습을 띄고 나타난 거야. 자, 그리고 텔레마쿠스한테 appeared,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도 써있죠? 자, appear, disappear. 사라지다, 나타나다. 자, 나타나다, 사라지다. 어떤 수동의 느낌이 있지만 수동태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자동사니까. 여기도 BPPX.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전쟁의 여신이니까 여기 뭐라고 한 거야? She라고 한 거죠. She. 그지? 자, 그 전쟁의 여신 아테네는 perform the same as. 자,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줬어. 그죠? 자, with the help of 아테네. 아테네의 도움으로 자, 텔레마코스는 protect himself.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himself 누구야? 텔레마쿠스 아들내미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자 어떤 시기에? In times of difficulty 어려운 시기에 자 그리고 뭐 했어요? Succeed in 성공을 했대 뭐 하는데? 그의 아빠를 찾는데 자 여기서 그이는 텔레마쿠스고 그의 아빠는? 아빠 누구예요? 멘토예요! 아빠는 오디세이 알겠지? 오케이? 지금 남자가 등장인물이 몇 명이야? 왕 오디세이, 친구 멘토르, 아들내미 텔레마쿠스 알겠지? 그러니까 밑줄을 여기다 치냐, 요거 전체에다 치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꼼꼼히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찾게 된 거야. 도와줘서. 끝났나요? 아빠의 이름이 네. 뭐예요?
아빠는 오디세이. 이건 아빠가 버튼을 눌러. 네.